오늘 몇 시에 와? I'm not gonna be at home. Just 11 to 12:30 class, and then running probably 2:30. 그러면 저녁은 몇 시에 먹을 거야? It doesn't matter to me. Okay.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그동안 좀 바쁘기도 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커리어를 찾아가고 있는 단계여서 조금 바빴어요. 그리고 이 커리어를 좀 더 자리 잡게 하는 그 기간이 필요했었어가지고 자주 브이로그를 찍지 못했어요. 사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버린 것 같아서 내려가고만 있는 뷰수를 보고 있기가 너무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 언저리에 남아있더라고요. 영상 하나 올리고 나면 아 이번에 또 이 정도밖에 안 됐네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서 그런 뭔가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조금 휴식기를 오래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쉐어할 겸 다시 제 브이로그에도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좀 많이 변했죠? 앞머리도 생겼어요. 지금 10시 45분이고 클라이언트 분이 11시 반에 이제 도착을 하시니까 그때까지 얼른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배웠던 부분은 정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한 가지를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되게 긍정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 취미였었든 아니면 취향이 됐었든 눈썹도 끝이 났습니다. 어차피 앞머리에 가려질 테지만 그래서 지금 시간이 그래서 저는 준비를 다 끝마쳤고요. 무거운 카메라 가방도 들어줬고요. 제가 좋아하는 휘에뜨의 가방도 매주었고 캐시미어 코트의 안에 앞머리가 생기니까 더 막 머리에 얼굴이 뒤덮여 있는 사람 같아요. 블랙 진주 귀걸이랑 비코의 목걸이 그리고 자개 반지 짱 좋아하는 모닝 띠어리의 반지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빠이! 저희는 오늘 영상 찍을, 포토샷 할 장소에 왔어요. 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예쁜 제가 살고 싶은 집의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먼저 공간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 사진 세션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낵을 좋아하는 걸 알아서 이걸 챙겨주셨어요. 너무 내 취향이어서 초코파이랑 쌀과자 이거를 먹고 잠깐 쉬고 있을 거예요. 이 촬영 끝날 때까지. 저는 우선 렌즈를 먼저 이렇게 빼놓을 거예요. 어떤 렌즈를 어떤 앵글에서 쓸지 모르니까 그거부터 셋업을 해놓고 없어서는 안 되나.
되게 단촐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완료를 했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카메라 메릴 때는 살짝 눈 감아줘. 오케이. 지금 시간이 1시 29분, 1시 반.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비디오그래퍼가 되고 싶은 것보다 포토그래퍼가 더 커요, 마음이. 아, 진짜? 응. 근데 이게 제가 패션 하면서 항상 디자이너가 옷 만들 때 어떤 모습을 상상하면서 옷을 만들잖아요. 촬영장에도 디자이너들이 가거든요. 저한테 되게 익숙해요, 이런 작업들이. 오늘 이렇게 포토 세션이 끝났어요. 여기 이제 제 카메라 기어들 렌즈들 다 넣었고, 그 렌즈도 하나 더 넣어야 되고, 아이패드. 그리고 제가 좋은 카메라는 우리 클라이언트 분 찍어줘야 돼서 계속 이걸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주로 추구하는 그런 고화질의 그런 영상은 이걸로 못 찍지만, 그래도 진짜 VHS 같은 느낌 있죠? 옛날 비디오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잘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불 끄고 안에도 불 끄고. 아이고 더워라. 이제 촬영이 다 끝나가지고 드디어 좋은 카메라로 좀 찍고 있어요. 주방 밑에 불 끄면 완료입니다. 오늘 이렇게 포토 세션 끝났고요. 오늘 저의 클라이언트랑 잠깐 인사를 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